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서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 4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6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남원과 완주 6도, 무주와 진안 4도 등이 예상됩니다.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진안과 장수 영하 8도, 전주도 영하 4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4도에서 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다가 내일은 0.5에서 2미터로 낮아지겠습니다. 전주기상청은 이번 일요일 낮부터 기온이 10도를 웃돌아 꽃샘추위가 물러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발표한 컷오프에서 전북의 현역 의원 2명이 탈락했습니다. 더민주는 김재부안 선거구에서 3선의 김춘진 의원을 단수공천해 3선의 최규성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남원 임실순창 선거구는 정치 신인인 박희승 예비 후보를 단수공천해 현역인 강동원 의원과 장영달 전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전주 갑의 김윤덕 의원과 전주 병의 김성주 의원은 단수공천했습니다. 더민주의 오늘 컷오프는 예상과 달리 큰 폭이라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와 지역 현안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30여 년 만에 선거구가 통합된 정읍과 고창은 모두 5명의 예비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산업 활성화로 인구 유출을 막는 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과 고창은 11회 국회 이후 30여 년 만에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유권자 수는 정읍이 9만 6천여 명, 고창은 5만 1천여 명으로 정읍이 4만 5천 명가량 많습니다. 두식은 모두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역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기업 유치와 관광 활성화, 산업 구조 개편으로 인구 유입을 늘리는 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인구 유출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자리들이 더 늘어나려면 기업들이 좀 유치가 돼야 되고, 침체되어 있는 구도심이 활성화 좀 돼야 되고, 그래서 귀농 인구, 귀촌 인구들이 정읍과 고창 지역에 좀 유입이 돼서. 새누리당은 아직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 출신의 하정렬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현역인 유성엽 의원은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겨 3선에 도전합니다. 김태룡 전 정읍신문 대표이사와 이강수 전 고창군수, 김만균 성산무역 대표이사는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읍과 고창은 선거구 통합이 가장 큰 변수가 됐습니다. 현역인 유성엽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옮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받은 하정렬 후보가 텃밭을 되찾을 수 있을지가 큰 관심거리입니다. 유권자 수는 정읍이 훨씬 많지만 고창 출신의 무소속 이강수, 김만균 후보가 단일화를 이룰 경우 출신 지역 유권자들의 표가 결집돼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읍 고창 선거구는 선거 막판까지 쉽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관심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야권 연대를 둘러싼 국민의당 전북도당의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의 창당 발기인들과 11명의 예비 후보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당과 더민주의 연대를 반대한 뒤 김한길 의원의 선거대책위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38명의 국민의당 전북 예비 후보자들에게 성명서 동참 여부를 물었지만 11명만 참여하겠다고 밝혀 야권 연대를 둘러싼 국민의당 예비 후보들의 생각이 제각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를 추진하는 전라북도가 아프리카 표심을 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아프리카는 유럽 다음으로 스카우트 연맹 회원국이 두 번째로 많아 개최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잼버리 대회. 전 세계 160여 개 나라에서 5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입니다.
새만금을 앞세워 2023년 대외 유치를 추진하는 전라북도가 송화진 도지사 등을 앞세워 아프리카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종규 부안군수와 한국 스카우트연맹 관계자들이 동행했습니다. 목적지는 아프리카 스카우트연맹 회의가 열리는 가나와 아프리카 스카우트연맹이 있는 케냐입니다. 전라북도가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회원국 수가 유럽에 이어 두 번째로 많기 때문입니다. 2023년 대회 개최지는 내년 8월 세계 스카우트연맹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대륙별로는 유럽이 41개국으로 가장 많고 아프리카가 38개국, 아메리카 32개국, 아시아 24개국 등입니다. 대회 유치를 위해 전라북도와 2파전을 벌이고 있는 폴란드가 유로표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 아프리카 표심의 향방은 대회 개최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정부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띄워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경 문제, 또 세계 정상들과의 소통 문제. 전라북도는 아프리카에 이어 오는 6월에 유럽, 10월에 미국을 방문해 새만금에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JTV 뉴스 홍창룡입니다. 전북현대가 이번 주말 홈에서 서울과 K리그 개막전을 갖습니다. 우석대 태권도학과가 국제오픈 태권도 페스티벌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북현대가 홈에서 FC 서울과 K리그 개막전을 갖습니다. 지난해 K리그 2연패를 이룬 전북과 FA컵 우승을 차지한 서울은 K리그 2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 역시 우승 후보로 꼽히는 두 팀 간의 경기에 예매 열기가 달아오르는 등 팬들의 기대가 큽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지 또 마무리까지 잘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개막전 저희가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다시 홈에서 빈지원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3차전을 갖습니다. 홈에서 그 공격적인 모습 또 대량 득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빈지영 경기는 보다 공격적인 그 전술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석대 태권도학과가 국제오픈 태권도 페스티벌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석대는 품새 부문 개인전과 페어, 단체전, 팀 종합 경연과 태권체조에서 1위를 휩쓸었습니다. 아시아 세팍타크로 선수권 대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정읍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중국과 태국, 일본 등 8개 나라 500여 명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전북지역리그가 이번 주말부터 7개월 동안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이번 대회에는 초중고 34개 팀이 참가해 모두 179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 KCC가 4강 플레이오프에서 2연승을 올리며 챔피언 결정전 진출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KCC는 어제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안양 KGC와의 2차전에서 에밋과 하승진의 활약에 힘입어 99-88로 이겼습니다. 챔피언 결정전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둔 KCC는 내일 안양에서 3차전을 갖습니다. 전라북도 아파트의 회계 처리가 부실해 외부 감사 결과 부적합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파트의 외부 회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 대상인 전북의 아파트 384곳 가운데 34%인 107곳이 회계 처리가 부실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전국에서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지속적인 감시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익산시가 다음 달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톤당 평균 73원을 올립니다. 익산시는 21%인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정용은 톤당 280원에서 350원, 일반용은 톤당 730원에서 910원으로 올리는 등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가 21만 제곱미터의 노암산업단지 3지구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노암산업단지 3지구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24만 8천 원으로 지역 집중 업종을 고려해 화장품과 음식료품, 금속 가공 제품 관련 기업들이 입주 대상입니다. 지난 2012년 이후 감소하던 완주군의 출생아 수가 지난해부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완주군은 출생아 수가 지난 2011년 1,011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었지만 지난해 915명을 기록해 1년 전보다 16%포인트 늘어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이 산자부와 농림부가 후원하는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귀농귀촌 부문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고창군은 지난 2007년 전북 최초로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적인 도시민 유치와 안정적 정착 지원 등 체계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